100m 남자 대학부 결승전 참가 선수들을 소개해드리죠. 1레인 한국체육대학교 신유진. 2레인입니다. 한양대학교 하태민. 3레인에서 준비합니다. 한국체육대학교 김정윤. 4레인에서 뜁니다. 안동대학교 이민형. 5레인에서 준비합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우인섭. 6레인입니다. 부산대학교 이성진. 7레인에서 출격대기 한국체육대학교 김동하. 8레인 한국체육대학교 최창희 선수까지 8명의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m 남자대학부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자, 시작과 함께 빠르게 뛰어갑니다. 자, 2레인도 빠르고요. 2레인의 하태민 빠릅니다. 자, 그리고 5레인 빠르요. 우인섭 들어옵니다. 우인섭, 김정윤 선수 순서입니다. 네, 한국체육대학교의 두 명의 선수 우인섭과 김정윤이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합니다. 자, 스타트는 김정윤 선수가 3레인에 제일 빨랐는데 우인섭 선수는 스타트가 늦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50m를 지나면서부터 우인섭 선수의 폭발적인 힘이 가세가 됐죠. 자, 이제 기록이 나올 텐데요. 앞서서 우인섭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 네, 한국체육대학교 우인섭 10초 45의 기록으로 금메달 차지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김정윤 선수가 은메달, 부산대학교 이성진 선수는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스타트해서 10m까지는 3레인의 김정윤 선수가 제일 빨랐죠. 네. 자, 이때까지 우인섭 선수는 조금 뒤를 찾았었는데, 자, 50m를 지나면서부터 우인섭 선수의 폭발적인 힘이 가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반부 이후부터 본인의 저력을 보여줬던 우인섭, 이 좋은 기록 그리고 금메달까지 오늘 기분 좋게 금빛 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